이래야지 제네시스죠. 뭐 HUD 빠지고 뭐 DIS 빠진 블루링크 빠진 이런 제네시스 G80 DH 사지 마시고 돈 조금 더 주시더라도 이런 제네시스 타세요.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문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 G80 모델을 한 대 준비를 해봤어요. 제네시스 DH랑 틀리게 G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둥글게 들어갔죠. 옛날 DH 같은 경우에는 크롬 라인이 여기 가운데 이어져 있어갖고 G80과 DH의 중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필승모터스에서 대리님들이 이제 G80 좀 저렴한 모델들, DH 저렴한 모델들 준비를 해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네시스를 타실 거면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편하기 위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뭐 DH도 일반적인 뭐 럭셔리 등급이나 아니면은 G80도 그냥 럭셔리 등급은 웬만하면 소개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부터는 DIS, 대형차의 상징이죠. DIS랑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차량 오늘 그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G80 제네시스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추가 옵션으로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포함이 된 녀석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비싸겠죠. 일반적인 조금 뭐 럭셔리 모델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제가 박상희 팀장이잖아요. 저렴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2,38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거고요. 세부사항은 3.3 프리미엄 럭셔리인데 일반적인 후륜 차량이 아니라 4륜 옵션까지도 추가가 돼 있어요. 4륜 옵션 H트랙만 추가하는데도 250만원 상당의 옵션 비용이 들어가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 등록 키로수 12만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딱 적정 키로수를 달렸고요. 무사고 차량이고 휀다 교환은 한쪽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이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2,38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앞쪽부터 설명드리면은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데이라이트 들어오죠. 당연히 HID 라이트 당연한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라이트까지 전방 감지기 추가 옵션으로 이 차량 어라운드 뷰까지 있어요. 앞쪽에 그릴에 전방 카메라,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 사용했고 휠 컨디션은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리피트 달려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설명드리면은 크게 보이는 문콕, 덴트도 없이 완벽하게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아예 없어도 좀 그러니까 여기 끝쪽이라도 조금 막 문콕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완벽한 컨디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이 차량 제가 H트랙 옵션까지 추가했다 했잖아요. 상시 4륜 구동의 차량의 견인 방법까지 써져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는 한 3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제네시스 G80의 3.3 H트랙, 그러니까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콰트로, 벤츠는 뭐 포매틱, BMW는 X드라이브, 근데 우리나라 현대 차량은 H트랙이라고 4륜 차량의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륜 차량에게 확 티가 나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프리미엄 럭셔리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까지. 이제 뭐 G80까지도 모실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면 골프장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가고 골프장 가고 막 골프백 빼려고 하는데 트렁크 막 수동으로 열고 막 다시 골프백 내려놓고 이렇게 닫으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그냥 전동 트렁크 올린 다음에 골프백 그냥 어깨에 매신 다음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그리고 그냥 바로 골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은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 쥐색입니다. 근데 쥐색도 은근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쪽 외판 컨디션 역시도 깔끔합니다. 상당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만의 많은 옵션들 가죽 상태까지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2열 탑승해보니까 전차 전문기에서 2열은 거의 안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스티커들 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12만 킬로 달린 차량인데 여기 보시면 보호 필름에 제거하십시오 했는데 전차주분께서 말을 좀 안 들었나 봐요. 이렇게 스티커들이 하나하나 다 붙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죽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주름조차도 없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의 차량이고요. 암레스트 보시면은 이쪽도 스티커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2열의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워크인 시트까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와우. 보시면 되겠네요. 리어 커튼 버튼 누르게 되면은 리어 커튼도 작동을 하는데 제가 운전석 가서 보여드릴게요. 볼륨 컨트롤러 있고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그 다음에 고속 충전, USB 단자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약간의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 하면 또 렉시콘 사운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렉시콘 사운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후석 커튼까지 있기 때문에 2열을 위한 차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차량은 2열을 위해서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슬로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차량 타면서 파노라마 슬로프가 뭐 굳이 필요하냐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사실 금액이 없는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파노라마 슬로프까지도 추가가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1열로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제네시스의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제네시스 키케이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대형 차량들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도 스마트키거든요. 이게 카드 스마트키인데 그냥 카드 지갑이나 명함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명함 지갑만 들고 다니시고 이런 거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도어 캐치 버튼이 있으니까 도어 캐치 버튼을 문 열고 이쪽에서 시동 걸면 되거든요. 자, 스마트키이기 때문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은 현재 키로수가 12만 796km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PM 부조현상, 계기판 경고등 없습니다. 자, 위쪽에 파노라마 썰러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릴 때 보면은 잡소음 아니면 걸림 현상 없이 잘 열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블루링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하이패스 룸미러인데 블루링크까지 있다. 그러면 원격 시동까지 가능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관리까지 가능하다. 내비게이션도 블루링크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줄 거고 내비게이션 연동된 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올 거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계기판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면서 운전하시면 되고, 이래야지 제네시스죠. 뭐 HUD 빠지고 뭐 DIS 빠진, 블루링크 빠진 이런 제네시스 G80 DH 사지 마시고 돈 조금 더 주시더라도 이런 제네시스 타세요. 자, 대시보드 컨디션 보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가운데 HUD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가운데에는 또 센터페시아 가운데에는 내비게이션 포함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어서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되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또 제네시스만의 아날로그 시계, 그 다음에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렉시콘 사운드라 했잖아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리비 지원으로. 제네시스 소개하는데 렉스턴 스포츠를 뭐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사운드 역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렉시콘 사운드가 옛날 2008년식 제네시스부터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급스러운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약간 뭐 우드 디자인처럼 너무 올드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카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좀 기어 콘솔 재질이 들어가 있고, 자, 이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답게 무선 충전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핸드폰 놓게 되면은 무선 충전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뒤쪽에 이쪽에도 스티커 안 떼어놨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전차주문이 얼마나 변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2구 컵홀더 공간 포함되어져 있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답게 제가 DIS 들어간다 했죠. DIS 기능, 그다음에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라운드 뷰도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후진기어 넣게 되면은 뒤에 리어 커튼 내려오고 어라운드 뷰 나오고, 자, 드라이브 모드 넣으면은 앞쪽에 전방 카메라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DH랑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면은 이 기어봉이겠죠. G80부터는 전자식 기어봉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뭐
이래야지 좀 대형차 타는 느낌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양문형으로 열리는 암레스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넓고 깊은 수납 공간 갖고 있습니다. 핸들 쪽은 가죽 컨디션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토 라이트와 레인 센서 포함된 오토 와이퍼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조수석은 그냥 전동 시트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또 제네시스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까지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저랑 전반적인 내부 컨디션 옵션들 다 같이 한번 보셨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V6 엔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뭐 GDI V6 명 엔진이잖아요. 뭐 더 들어볼 필요 없이 완벽하게 좋은 엔진 소리도 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 제네시스의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인데 일반 럭셔리 등급보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올라오면서 DIS, HUD 기본적으로 들어갔죠. 전 차주분께서 신차로 뽑을 때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4륜 등급, H트랙 옵션까지도 추가했기 때문에 추가 옵션은 500만원 이상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휀다 교환 한 판은 있어요.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이 없는 성능 올량호 차량, 저희가 2380만원에 전달 드린다고 했고요. 뭐 연식도 2017년식, 키로수도 12만키로, 그냥 적정 키로수를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차량의 금액대를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랑 4륜 옵션이 추가가 안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필승모터스, 저 박상희 팀장은 파노라마 썬루프에 그 다음에 H트랙 4륜 옵션까지 추가된 제네시스 G80을 2380만원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